와우 친구들! 빡빡이 아저씨야! 제가 오늘은 이 흉곽출구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 흉곽출구증후군 셀프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. 자, 우선 흉곽출구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. 자, 우선 흉곽출구증후군은 말 그대로 이 흉곽출구라는 부위가 막혀서 뭐 등통증, 손저림 등 이 각종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질환을 의미하지. 이 흉곽출구는 말 그대로 이 출구, 즉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흉곽에 위치한 출구를 의미하는데, 이 출구가 뭐 근육이 뭉치거나 안 좋은 생활습관 등에 의해서 좁아지게 되면 이 신경과 혈관이 눌리면서 이 각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일단 흉곽출구증후군은 총 세 가지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, 이 첫 번째는 사각근 공간, 이 두 번째는 늑쇄골 공간, 이 세 번째는 소흉근 공간이지. 이게 부위는 다양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거의 다 비슷해. 뭐 거북목, 흉식호흡 이런 게 주 원인이지. 일단 거북목이 있거나 흉식호흡을 하게 되면 항상 흉쇄골근 그리고 사각근, 이 소흉근 등이 긴장하게 되는데, 이런 근육들이 뭉치고 긴장하게 되면 이 흉곽출구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이 흉곽출구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흉곽출구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앞서 말했던 근육들이 다시 뭉치지 않도록 호흡을 잡아주고 이 소흉근, 사각근 등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. 더 나아가서 전거근과 상부승모근 운동도 해주면 좋은데, 이게 전거근이나 승모근 기능이 죽은 친구들은 이렇게 날개뼈가 하방회전되어 있는 경향이 크거든. 그리고 이렇게 날개뼈가 하방회전되어 있는 경우 이 늑쇠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, 이 팔을 조금이라도 들어올릴 때마다 이 계속 신경과 혈관이 눌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 날개뼈를 하방회전시켜주는 근육을 풀어주고 이 상방회전시켜주는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좋겠지. 좋았어. 자,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, 이 흉곽출구증후군은 사각근이나 소흉근 등이 뭉치는 생활습관, 이 대표적으로 흉식호흡이나 뭐 구분 등 좌식생활 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,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각근 마사지, 소흉근 마사지, 이 전거근 운동, 이 승모근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지. 좋았어. 자,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자. 자, 일단 흉근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, 보통 흉곽출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구근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소흉근, 대흉근 등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서 꼭 풀어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. 자, 아까도 말했듯이 이 흉곽출구증후군은 보통 사각근 부위가 뭉치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상완신경총이 압박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,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꼭 사각근을 풀어주는 게 좋아. 근데 이걸 할 때 이 사각근을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 오히려 신경에 염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주의해서 살살 해주는 게 좋겠지. 자, 그리고 승모근도 활성화시켜주는 게 중요한데, 아까 말했듯이 흉곽출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날개뼈가 하방회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, 이런 경우 날개뼈를 상방회전시켜주는 승모근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필수라고 볼 수 있어. 좋았어. 자, 그리고 이번엔 상완신경총 가동술을 해볼 건데, 이건 했을 때 저린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 통증이 나타나면 하지 않는 게 좋아.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.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드럽게, 최대한 부드럽게 따라해주길 바래. 그렇지. 자, 이번엔 전거근과 승모근을 둘 다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해볼 건데, 일단 이 운동의 핵심은 총 두 개야. 하나는 날개뼈의 움직임에만 최대한 집중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어깨가 으쓱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지. 이 두 가지를 명심하면서 이 어깨를 쭉 밀어줬다가 다시 풀어주는 걸 반복해주길 바래. 그렇지. 좋았어. 자, 이렇게 하면 흉곽출구증후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아웃.